안녕하세요. 허태씨의 취미생활 고품격 기타 토크편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어쿠스틱 기타에도 앰프가 필요한가요? 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기타라 하는 악기는 별도의 음향장치 없이 기타 자체만으로 소리를 내어줄 수 있는 악기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면에 일렉기타라고 부르는 악기들은 바디가 원목으로 꽉 차 있어 악기 자체만으로는 소리를 내어줄 수 없고 앰프를 통해 소리를 증폭시켜줘야 제대로 된 악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렉기타는 악기반 앰프반이란 말이 있듯이 기타 하나만으로는 재구실을 못하고 앰프와 함께 있을 때 온전한 하나의 악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렉기타야 기타 하나만으로 소리를 내어줄 수 없는 악기이기 때문에 앰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통기타라 부르는 어쿠스틱 기타는 기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소리를 내어줄 수 있는데 굳이 앰프가 따로 필요할까요? 하고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집에서 혼자 연습한다면 굳이 앰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내나 무대 그리고 또한 다른 악기와 합주할 때는 통기타도 앰프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통기타라 하는 악기는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는 청량이 작은 편에 속하는 악기입니다. 사실상 다른 악기와 합주 시에는 앰프 없이 소리가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예전 클래식 기타들을 보면 독주 악기로 많이 쓰였던 것도 청량 문제 때문에 다른 악기와 소리 크기를 맞추기 쉽지 않아서 기타 혼자 독주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여기서 통기타 소리가 작다고? 아파트에서는 소음 문제로 연습조차 못하는데? 하며 소리가 작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드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소리의 크기는 상대적인 소리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색소폰이나 바이올린, 드럼 등을 연습한다 생각해보세요. 사실 시도조차 못할 겁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통기타는 아파트에서 잘만 하면 연습할 수 있는 정도의 성량뿐이 안 되는 악기입니다.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직 앰프가 발명되기 이전에 기타의 작은 소리를 보완하려는 노력은 많았습니다. 조금 더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타가 바로 레조네이터 기타입니다. 보통 도브로 기타로 많이 부르시는데 도브로는 레조네이터 기타 회사명입니다. 흔히 말하는 깁슨 마틴 같이 그냥 회사 이름이고 정식 명칭은 레조네이터 기타입니다. 레조네이터 기타는 일반적인 통기타와 같이 나무 바디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디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특징이 바디 가운데 큰 냄비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요즘에는 나무 바디로 만들어진 레조네이터 기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로 된 레조네이터 기타도 바디 가운데는 냄비 같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 콘이라 불리는 금속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콘은 일종의 스피커 같은 역할로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왜 레조네이터 기타가 흔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일렉 기타와 함께 등장한 앰프 때문입니다. 이 앰프의 등장으로 기타들은 성량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레조네이터 기타는 보자가 내가 꽂아라니! 그렇다고 레조네이터 기타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음색이 독특해 블루스 연주나 특정 장르에만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슬라이드 바 연주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슬라이드 바란 유리관이나 쇠 파이프 등을 손가락에 끼워 현 위를 미끄러지듯 연주할 때 주로 쓰이는 도구입니다. 이 슬라이드 바는 차후 리뷰로 다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역시 기타 관련 리뷰는 허태씨의 취미생활을 참고해야 하지만 고급 정보와 신선한 리뷰를 바로바로 정리를 하면 어쿠스틱 기타도 상황에 따라서 앰프가 필요하다입니다. 특히 무대에 서거나 합주를 할 때는 꼭 필요한 아이템 같습니다. 그리고 일렉용 앰프와 어쿠스틱용 앰프가 따로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굳이 일렉용, 어쿠스틱용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두 기타의 음폭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앰프를 오래 고장 없이 잘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큐브 스트릿이나 야마하 THR 같은 혼합용 앰프도 있습니다. 일종의 멀티 앰프인데 릴렉 기타, 어쿠스틱 기타 외 베이스 기타 등 다른 악기들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앰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돼서 앰프를 구입하셨다면 앰프를 연결해서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통기타 자체의 소리와 앰프가 연결되었을 때 소리가 다소 이질적으로 다르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 자체의 울림으로 듣던 소리가 아니라 픽업을 통해 앰프로 나아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 악기의 소리가 맞나 할 정도로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픽업 회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내추럴한 통기타 사운드를 재현하려 하지만 그래도 통 자체 소리를 그대로 표현해 앰프로 들려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녹음할 때 헤드폰 끼고 기타 소리만 들었을 때는 더 크게 이질감이 다가옵니다. 주구장창 통소리만 들으며 연습하다 무대에서 앰프를 연결했을 때 톤이 달라 많이 당황하지 않도록 앰프에 연결된 소리도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앰프를 구매하셨다면 지금 바로 연습하세요.